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승무사입니다. ABL 바이오가 좋지 못한 공시 두 개가 나오면서 주가가 시간외에 자리를 잘 잡나 했더니만 시간외에 하한가 조금 요게 아쉬웠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ABL 501 임상 부분이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근데 이제 501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을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또 임상 일상이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두 번째 이제 한국 투자 글로벌 제약 산업 육성 사모 투자 전문 한국 투자 파트너스가 사모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한 이 부분을 이제 장내 매도했다. 이 이슈가 있으면서 좀 시간의 하한가가 갔는데요. 어우, 너무 길다. 네, 일단 한 투파라고 할게요. 한국 투자 파트너스가 진행한 부분이니까 한 투파가 진행을 한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장내매도 하면서 결국에 시간에 좀 하한가에 갔는데 내용들과 함께 다음 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 그리고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501 임상 부분은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의미한 뭐 의무적인 또 특별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는 네,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한투파에서의 물량들이 장내매도를 했다는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불안감을 안고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물량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같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모습이 아닐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ABL 501이 기존에 이제 진행성 그리고 전이성 이제 뭐 절제 불가능한 고형암을 치료 목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 고형암 부분의 시장이 그렇게 파이가 크지 않다라고 일단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병행요법 색종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PD-1 라그3 단일 항체 병행요법 사례가 있어서 비교를 했는데 그 부분과 비교를 해서는 501과 비교를 해서는 일단 기존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상 사례는 68.9, 그중에 그레이드 3, 4 이상 사례는 12.8을 보였다고 했는데 일단 501에 관련돼서는 이상 사례는 75, 그중에 그레이드 3 이상에서는 3에서만 단한 건이 보고되어서 4.17%를 나타냈다고 해요. 일단 부작용 측면에서도 우수한 안정성을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네, 이제 유효성은 왜 기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질문을 했는데 한국거래소 제약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에는 임상 관련 공시 작성 시 1차 지표에 대한 결과값만을 공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임상에서 유효성은 1차 지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1차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ORR 객관적 반응률 같은 경우에는 25% 네. DCR 질병 통제율 부분은 66.67%를 보였다라고 얘기했고 일단 501의 유효성 입증과 함께 우선 안정성을 기반으로 병용요법 다양한 병용법의 개발 가능성이 확인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자 그러면 왜 후속 임상을 진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회사에서 추가하는 바가 나오죠. 4-1 BB 기반의 이중 항체 항암제인 그랩바디 T형 그리고 IGF-1R 기반의 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 B, 그리고 이중항체 ADC 등이 분야에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라그3 기반을 두고 있는 501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라그3의 개발 현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업장에 집중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대비성 대비 상업성이 떨어진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501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하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들의 연관성은 있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 PD-L1 라그3 이중항체 ABL501은 항암제로 개발은 되긴 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그3 기반에 두고 있는 만큼, 기존에 지금 ABL 바이오가 밀고 있는 게, 4-1 BB 기반으로 하는 맹약항암제의 이중항체인 503, 111, 103과는 다른 플랫폼의 기술이 적용되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볼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주요 이벤트 부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01은 없어요. 네, 501은 없고 네, 제가 잘 봐야 되는 BBB 셔틀 부분과 함께 0001, 503, 103, 네, 202 그리고 4세대 ADC 이중항체 206, 209, 210, 이 부분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02도 그렇고. 결국에는 501 부분 때문에, 임상 때문에 주가가 쏟아진 건 아니고, 결국에 한투파, 잔여 주식에 대한 전량 매도, 대량 매도가 장중에 매도를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뭐 불편하다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너무 고점에서 저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회사 측에서는 오버행 우려 이슈는 해소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공시에서도 끝 부분에 이제 한투파의 경우 펀드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펀드가 청산되기 전에 매도가 필요했던 것으로 확인. 그래, 이해가 돼. 그래서 장외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여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신 장내에서 물량 소화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단 주가가 이제 한투파 갖고 있는 주가가 5%가 안 됐기 때문에 공시에 대한 공시를 먼저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다 매도 후에 공시를 했죠. 자, 그러면서 그동안 부담이 되었던 오버행 물량이 해소되어 향후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 이전 등 요번에 핵심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일단 오버행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은 줄었지만 이 고점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네요. 네. 자, 그렇지만 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물량들이 잠겨 있던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불안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수급적으로 좀 원활하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자, 한국투자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사모투자전문에서는 보유 중이던 ABL바이오 232만 주가 넘는 거를 이틀간, 29일과 30일, 이틀간 전량 매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제가 물량들이 좀 이상하다고는 했어요. 고점에서 너무 물량들이 좀 많이 터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29일에 180만 주, 30일에 51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네, 모두 824억 원 규모 좀 크죠. 자, ABL 관계자는 뭐 이렇게 해서 오버행 이슈, 수급 무거운 수급의 장애가 이슈가 해소됐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주가는 양호한 편으로 이는 회사의 기술력과 미래 발전이 밝기 때문. 양호하지는 않죠. 못 가고 있는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짜증이 좀 나네요. 네. 그렇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 유상증자로 1,400억을 이미 확보를 해놨죠. 네. 제3자 배정으로 해서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펀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양호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중항체 ADC의 적극적 투자, 아직 초기 단계인 이중항체 ADC 시장을 선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이제 개발에 집중 중인 이제 ABL 113, 103 301등 임상은 순항 중이라고 생각 예상이 되고 있죠. 또 최근 컴퍼스의 기술 이전된 ABL 001 역시 담도암 임상 2, 3상 환자를 등록을 완료하고 미국의 암센터 MD 앤더슨에서 1차 치료로 연구 임상을 새롭게 진행할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하락에 대한 부분, 조정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올 거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중요할 듯한데, 이 부분에서 먼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여기서 조금 급등하는데, 고점에서 좀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주의하자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일단 주봉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네, 여기 상단에 있던 매물대들이 좀 많습니다. 네, 상단에 있는 매물이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나왔던 매물들이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상승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모양이었지만 여기에 대한 앞전에 대한 거래량보다는 좀 작았기 때문에 좀큰 거래량이 더 동반이 돼야 된다. 조심을 하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기존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 나온 날 일단 저희는 37,000원 부근에서 일단 매도를 하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수익들 챙긴 것들 얘기를 했었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게 고점에서 너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건 뭐다? 이제 주의해야 할 구간이다. 네. 자, 밀리면 21선 부근, 3만 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리고 3만 원에서 이제 지켜주는지 요거를 잘 체크하자라고 이렇게 이때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앞으로 전략 부분은 이제 21선 부근을 잘 지켜보자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월요일날 이제 주가가 흔들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전략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ABL 바이오를 보유 중이신 분 아니면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월 27일 날 이렇게 행운의 번호 숫자 7이라고 문자를 쓰셔서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한 후 다음 날 8월 28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라고 하고 대봉 LS를 추천드렸죠. 비만 치료제 및 화장품 관련 친환경 바이오 화장품 원료 실적 증가 모멘텀과 함께 단기적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매수 가격으로 12,2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12,2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대봉 LS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대봉 LS가 큰 상승이 나오면서 15,650원 상한가에 들어가서 딱 잠겨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근데 시가와 저가가 12,10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략드린 가격 12,2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려서, 그 전에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상한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시 수익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78-9222로 이분처럼 이렇게 행운의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죠?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오고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브로서 성공하는데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일 단기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든가 아니면 신용 쓰셔서 매매하시지 말고 그날 그날 그냥 용돈벌이 또는 일당벌이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ABL바이오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죠. 자, 그 상황에서 일단은 한국 투자 한투파에서 이제 이 고점에서 매물들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수급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악재로 좀 받아들이면서 하루 2, 3일 정도는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조정받으면 10에서 15% 정도 좀 빠질 수 있다. 네, 10% 정도면 여기 21선 부근이고 15%면 여기 28,000원 부근입니다. 29,000원 부근입니다. 자, 여기 기존에 있던 수급들이 들어왔던 자리죠. 기존에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 하단 부분 지켜주면서 여기서도 상승 나오고서 이 3만 원대를 오지게 진짜 3만 원대를 진짜 못 뚫었네요. 자, 그러면서 여기 하단 나왔던 부분 29,000원 부근, 그리고 여기 3만 원 부근. 네.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이 3만 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미리 좀 말씀드렸죠. 근데 와, 이런 일이 터질 수 있다니. 자, 그래서 우리는 미리 항상 주가는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시가총액 큰 애들은 이렇게 다이렉트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변동성을 가지고서 점점 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도 타점 드렸던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서 3만 원 이상 올라가면 좀 팔자. 그리고 밀렸을 때 어떻게 다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다. 네, 저점에서 비중 추가한 찬스다라고 하고, 어떻게 37,000원에서 매도를 좀 하자라고 절반 이상은 무조건 챙기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비중 추가의 타점이다. 자, 기술 이전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지금 확정적으로 올해 안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회사에서도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 올해 안에 하나에서 두개더 기술 이전을 할 거다. 자, 그러면, 자, 하락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이 3만 원과 29,000원 언저리 부근, 살짝 또 밀렸다 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지지하는지. 자, 그러면서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 수급들이 다시 한번 크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하단에서의 작전 세력들은 매집을 시작하겠죠, 매집. 그쵸?
지금 이 저점에서도 오랫동안 박스권을 만들고서 매집을 하고 나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한투파에 대한 어차피 털고 가야 되는 오버행 이슈. 근데 이 물량들을 지금 현재는 누군가는 많이 받아줬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물량들을 소화를 했어요. 크게 밀리지 않고, 네.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가서 좀 아쉽지만, 그 대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자리 부분을 좀 지켜주면서 지지를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세에 대한 준비를 다시 한번 하는 단계라는 부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항상 이 3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더라고, 이 저점에서 타점 잡아서 살짝 밀렸지만은 다지고 나서 올라가서 3만 원 부근에서 일단 차익 실현, 일부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비중 추가해서 또 여기 3만 7천 원 부근에서 일단 차익 실현하자라고 해서 잘 맞췄어요. 자,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을 지지하는가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 당연히 좀더 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만큼 안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월요일 날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 월요일 날 움직임 보면서 또 대응을 드릴 텐데요. 자, 영상으로는 실시간 바로바로 안내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178-9922로 ABL 바이오의 AB라고 요 문 보내주시면요. 실시간 대응 전략, 타점, 정보 등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실시간 100% 무료로 챙겨드리니까 여러분들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또 나는 신규로 좀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AB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타점, 대응 전략, 정보 등을 실시간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악재가 나온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기 고점에 대응이, 지금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위에 지금 잘 수익 보시다가 지금 어쩌지 이러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네, AB라고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 공유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 지지하는 구간에 대해서 움직임 이제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중황체 ADC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빅파마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이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 ABL 바이오는 마일스톤 부분과 함께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을 이제는 바라볼 수 있을 때가 왔다라는 부분,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 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사자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가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 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 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2. 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 또는 11,500원 부근. 이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등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3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 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날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78-922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2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